여러분들의 팔 사이즈는 어떠신가요?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굴빵한 팔뚝은 많은 남성들의 로망입니다. 특히 반팔을 입었을 때 숨쉴 틈 없이 빵빵한 옷핏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죠.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이처럼 굵고 꽉 찬 팔을 만들기 위해 아마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팔뚝 사이즈는 만족할 만큼 잘 크고 계신가요? 아마 대다수 분들은 만족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굵직한 팔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팔 운동에 대해 찾다 보면 누구는 팔을 따로 할 필요 없으니 대근육 할 때 붙여서 운동해라, 또 누구는 슈퍼세트를 해야 한다, 아니 그건 보디빌더들만 하는 루틴이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실제로 팔 근육이 커지고 싶다면 팔 운동을 따로 빼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슈퍼세트의 효과는 강한 팔 근육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루틴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헬스장에서 저녁 시간 슈퍼세트를 하다 보면 99% 자리를 뺏기거나 자리 많이 차지한다고 눈총을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팔뚝으로는 크리스 범스테드를 뛰어넘는다는 라몬 디노의 2두, 3두 팔 운동들과 자리를 뺏기지 않을 정도의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슈퍼세트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현재 하고 계신 운동 루틴에 적용해 보신다면 팔 근육에 엄청난 펌핑감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첫 운동으로 이지바 컬을 진행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벨 컬을 할 때 손목이 아픈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건 사람마다 팔관절의 꺾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 그걸 비틀어 발을 잡아 일률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지바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한 각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몬의 경우 점진적 과부하로 중량을 올리며 12개의 횟수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다음은 덤벨 컬을 진행해줍니다. 벤치를 뒤로 살짝 눕힌 상태로 한 팔씩 교차로 덤벨 컬을 진행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벤치를 뒤로 하여 상체를 살짝 뒤로 눕힐 경우 반동은 최대한 줄이고 이두에 집중할 수 있어 이두근의 수축감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운동으로 원암 덤벨 프리처컬을 진행해주는데요. 한 팔씩 진행함으로써 더욱 해당 부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몸을 비틀어 팔을 바깥쪽으로 당겨주어 장두에 좀 더 자극을 가져올 수 있으며, 프리처컬을 할 자리가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컨센트레이션 컬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3두 운동으로 넘어가서 테이블 푸시다운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경우 3두 운동할 때 거의 빼놓을 수 없는 운동이죠. 라몬은 일자바를 이용하여 12개 횟수를 채워주는데요. 일자바는 고중량 사용이 용이하고 V바나 로프를 이용한다면 내측두와 외측두 자극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 여러가지 발을 활용해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보통 이지바를 이용한 라잉 트라이셉스도 많이 하지만 덤벨을 이용하면 관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손목이 편하고 타겟 부위를 미세하게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바벨에 비해 중심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고중량에서는 좀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한쪽씩 나눠서 더욱 집중도 있는 운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머신은 라이프 휘트니스에서 나온 트라이셉스 머신인데 아래쪽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의 자칫 딥스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머신입니다. 보통 팔 운동의 경우 머신을 아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다니고 계신 헬스장에 구비되어 있는 익스텐션 머신들을 이용하신다면 매번 같은 자극이 아닌 또 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슈퍼세트란 반대의 근육 부위 두 가지를 휴식 없이 연속으로 실시하는 운동법입니다. 쉽게 말해 팔 근육 슈퍼세트란 2두와 3두를 묶어서 한 번에 진행해주는 것입니다. 2두와 3두는 서로 기랑근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진행해주어도 팔의 피로와 운동 강도를 손해보지 않고 2두와 3두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자극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세트가 팔 근육 성장에 효과적인 이유는 단시간에 혈류량을 집중시킬 수 있어서 운동 시간 대비 강한 펌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도 현실적으로 두 가지 운동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슈퍼세트 루틴을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케이블 푸시다운과 케이블 해머컬,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 이지바컬, 덤벨 킥백과 인클라인 덤벨 컬, 서로 같은 종류, 즉 케이블을 케이블끼리, 바벨은 바벨끼리, 덤벨은 덤벨끼리 묶어서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구성했고요. 2두와 3두의 대표적인 운동들이고 앞에서 보신 라몬 디노의 운동들이 섞여 있으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시간이 부족하신 직장인분들은 이 슈퍼세트를 더욱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휴식이 너무 길면 여러 헬창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는 점 항상 유의하시고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라몬 디노처럼 강한 팔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슈퍼세트 루틴까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더 굵은 팔을 만드는 근비대를 위해서 모든 운동은 4세트 이상, 횟수는 10에서 12회 정도 진행해 주시고, 라몬 디노는 칼리스테닉스라는 맨몸 운동 기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철봉과 같은 당기는 운동들을 함께 해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번 똑같이 구성하는 루틴보다는 이 운동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진행해 보시면 현재보다 조금 더 빠르게 팔 근육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미 몸 좋은 사람들의 근육 빵빵한 몸을 생각
생각하며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일단 헬스장까지 가는 그 어려운 걸음, 그 작은 성공부터 해보자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욱 쉽고 좀 더 자세한 운동 방법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헬린이가 헬창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특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